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유지영입니다. Cloud Native, Kubernetes and Open Source Impact 202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겨울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출근하실 때 비는 안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전문가 6분을 모시고 함께 논의해보고 또 함께 소통해보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첫 시간, 첫 무대를 열어주실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TMX 클라우드 김현우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아, 예, 초대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상무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그 TMX 클라우드에서 기술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왕에 이제 소개를 하시는 김에 TMX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죠. 아, 네. TMX 클라우드는 그 인프라 가상화 기술 기반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 클라우드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그런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최근에 IT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요. 네. 또 가장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 기술 아니겠습니까? 클라우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또 많은 편리성과 여러 가지 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술이 복잡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좀 높아진다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페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 이 문제를 과연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가 되게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제 시장을 보면 클라우드 인프라든 플랫폼이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벤더도 존재를 하고, 이런 벤더사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업한테 전달해주는 또 별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정도로 클라우드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선 좀 편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이제 저희 TMX 클라우드도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좀 오늘 소개해드릴 좀 기술이나 내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무님 말씀을 들으면은 클라우드의 그런 복잡성 또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페인 포인트를 TMX 클라우드의 클라스가 해결해 줄수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 또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TMX 클라우드 김현우 상무님의 제목도 굉장히 확 와닿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클라우드, 그리고 점점 쉬워지는 클라스. 이 제목의 프레젠테이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 클라우드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기술을 이제 시장에서는 오픈소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 벤더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TMX 클라우드는 이제 오픈 기술과 자체 개발한 기술, 이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IT 기술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시스템을 유지를 해온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스템들을 접목해서
기존에 운영했었던 시스템과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시스템의 복잡도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실제 사용성에 대한 제한이나 관리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클라우드를 많이 검토를 하시는 것 같고, 이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비용 절감도 좀 얻고자 하시고,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유연성, 뭐 인프라가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가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딜리버리 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도 있습니다. 그 서비스 자체의 품질도 다른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별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거고, 그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고려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을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로 비용 절감했다라고 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운영을 더 오래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 라고 하는 고객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시장 또한 성장을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이 시스템에 대한 그 유연성을 살펴보면, 인프라는 어느 정도 VM 기반으로 클라우드가 좀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 이제 등장을 하고 실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존에 나와 있었던 VM 기술과 최근에 나온 이 경량화된 인프라 기술인 이 컨테이너 기술을 좀 통합 관리하는 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미드레어는 이 경량화된 인프라 환경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뭔가 클라우드가 아닌 환경, 즉 클라우드 환경에 좀 최적화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으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굉장히 그 모놀리틱 아키텍처가 적용이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잘게 나누는 그런 시도들이 있고, 이게 잘게 서비스를 나누다 보니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았었던 문제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실제 MSA 아키텍처를 적용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이런 시도들로 좀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좀 빠르게 구현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제 개발자는 소스코드, 비즈니스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 소스코드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과정들은 다 파이프라인으로 자동화하는 그런 DevOps 환경을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생산성은 아직 좀 만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선 여전히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연성 측면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유연성 말고도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확장성까지도 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속성 측면에서도 지금도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지만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핵심이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게 결국은 클라우드의 인프라에
최적화된 환경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제 개발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그 아키텍처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MSA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큰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DBMS를 같이 운영하는 형태. 이게 굉장히 이 큰 시스템이 이 에지즈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 잘게 쪼갰고 나눈 서비스가 전용으로 사용되는 DBMS가 또 여러 개 나타나는 이런 아키텍처를 이제 MSA 아키텍처라고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심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되는 거고 이 쿠버네티스 기술을 이용을 하면 이 잘게 쪼개진 서비스들에 대한 운영 환경을 좀 더 편리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기술을 적용을 하면 인프라에 대한 종속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 MSA 아키텍처를 적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서비스에 부하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전체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보다 이 나눠진 이 실제 부하가 발생되는 작은 서비스만 스케일 아웃을 하면 되는 그런 유연한 아키텍처가 지원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그 개발자는 비즈니스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 이 소스 코드에 대한 분석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코드가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컴파일하는 과정, 테스트하는 과정 그리고 이거를 운영 환경에 디플로이, 배포하는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 또한 지원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A은행 사례를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 TMX 클라우드가 같이 참여를 해서 작년 10월 말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한 사례인데요. 실제 은행권에서 MSA를 적용을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었던 사례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그 금융에 대한 코어 비즈니스는 MSA를 적용은 하지는 않았고 실제 채널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서 오픈한 사례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아키텍처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도 좀 오픈소스 기술로만 일단 표준 아키텍처를 수립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에 대한 금융이 특히 이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지켜지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표준화를 시킨 프로젝트 사례에서 TMX 클라우드는 이 서비스에 대한 연동 아키텍처나 아니면 모니터링 그리고 데이터가 분리된 환경에서의 이 데이터 동기화에 대한 문제 해소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계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사례입니다. 실제 이제 제공했었던 솔루션은 이제 하이퍼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파스 솔루션 그리고 하이퍼 프레임이라고 하는 미드웨어 플랫폼이 이 적용이 되었었고요. 이렇게 지금 오픈하고 난 이후에 향후 예정 사업을 보게 되면 실제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에 대한 상황이 좀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오픈소스만으로는 좀 통합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통합관리,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다음에 좀 예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AI나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이런 MLOps에 대한 표준 아키텍처도 이제 저희 이 하이퍼 클라우드로 구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결국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오픈소스 기술로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기술로 해소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그것들이 TMX 클라우드가 경험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픈소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기술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 오픈소스에 대한 특징이 뭔가의 작은
단위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시스템에 이제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 통합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관점을 이제 좀 저희 TMX 클라우드는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지를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 부분인데요. 결국은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뭔가 VM 기술만 이제 좀 적용을 하고 클라우드를 표준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VM 위에 올라가는 미드웨어나 DBMS를 일부 플랫폼 레벨에서 뭔가 좀 고도화를 하고 클라우드 기반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까지도 좀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에 DevOps 체계를 지켜서 만들고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제 그 경쟁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 좀 혁신성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입장에서 이제 자사, 이제 클라우드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을 결국은 리소스를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 가상화를 하고, 그리고 사용성이 좀더 편하게 하는 이런 자동화라고 하는 이세 가지 측면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의 IT 자산을 살펴보면 실제 시스템적인 관점의 인프라,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데이터, 그리고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이런 도큐먼트,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기업의 자산이라고 보는데, 이런 기업의 네 가지 종류의 자산을 전부 다 클라우드로 적용을 시켰는가를 실제 평가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평가를 했을 땐, 좀 인프라는 어느 정도 좀, 통합, 가상화, 자동화가,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좀 통합 관점에서 데이터를 평가를 할 땐, 뭔가 DW 시스템,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통합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정계성 업무 같은 경우는 좀 아직 통합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 측면에서도 뭔가 데이터가, 계정계가 데이터가 나눠져 있는데 뭔가 인터페이스 하는 쪽은 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 있지만 실제 이런 DB 엔진 단에서 계정계나 이런 DW 시스템이 통합된 형태의 뭔가 DB 엔진이 활용되는 그런 구조까지는 아직 못 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좀 뭔가 API 레벨에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도들은 있으나 실제 소스 코드를 전부 통합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땐 화면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노코딩 기반의 환경이 제공이 되고는 있지만 서버 사이드에서 동작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직 노코딩 기반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큐먼트 쪽을 보시게 되면, 통합 관리하기 위한 뭔가 문서 중앙화에 대한 시스템은 갖추고는 있으나, 문서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데이터로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한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파일을 찾을 때 파일 이름으로 찾지, 실제 그 파일 안에 있는 뭔가 컨텐츠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 도큐먼트 자체가 클라우드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큐먼트 문서도 다이나믹하게 컨텐츠를 적용을 해서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혁신성을 또 띨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TMX 클라우드에서는 좀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친화된
최적화된 DB나 앱이나 이 자사 이 문서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뭐 슈퍼 티베로, 세피파이 그리고 슈퍼 오피스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시장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짧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DBMS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반 CSP 상에 이 오픈 소스 기반의 DBMS를 적용을 해서 좀 뭔가 고가형성을 지키기 위한 아키텍처를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 DBMS에서는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하지만 다른 DBMS에서는 쓰지 못하고 읽기만 하는 이러한 형태의 좀 한계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데이터 자체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리드 라이트에 대한 비효율적인 그런 구조이라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DBMS라고 하면 결국은 무한 확장이 가능하고 한 그런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해선 DB의 SQL을 처리하는 DB 엔진과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스토리지 영역에 대한 구조를 하나로 기존에 묶여 있었던 DBMS 아키텍처를 좀 분리하는 형태의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각각의 분리된 DB 엔진과 스토리지 서버가 무한 확장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결국은 액티브액티브에 대한 요구 조건도 만족시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소스 환경에서 MSA를 구축을 하게 되면 뭔가 서비스와 DB가 데디케이트되어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일반적이고 다른 데이터에 뭔가 변화를 줄 때는 항상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와 DB 사이에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를 두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복잡도가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 어떤 특정 서비스가 내가 관장하지 않는 다른 데이터 영역에 조회를 한다거나 뭔가 변경을 한다거나 이러한 처리를 요구를 하더라도 권한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서비스 간의 인터페이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앱에 대한 확장성이 지원이 필요한데 이 저희가 이제 TMX 클라우드에서 생각하는 이 앱 플랫폼,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저희는 세피파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화면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서버 사이드에서 동작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스튜디오 기반으로 코딩 없이 구현하게끔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게 결국은 코드가 한 줄도 안 들어가는 경우를 노 코드라고 하고 조금 코드가 들어가면 이제 로우 코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향을 노 코드를 지향을 하고는 있습니다. 점점 근데 이제 비즈니스의 복잡도 시스템의 복잡도가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코딩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향점은 이제 노코드를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화면에 대한 프로그램을 노코드 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백엔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종합적으로 같이 제공을 해서 실제 개발자분들 또는 현업 담당자가 실제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뭔가 현업 담당자도 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제공이 되어야 할 텐데 저희는 그 기반 기술을 세피파이라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실제 엔드 유저가 쓸 수 있는 별도의 스튜디오를 따로 제공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베이스 컴포넌트 또는 플러스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재생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컴포넌트를 이제 저희 슈퍼앱 스튜디오 안에 내재화를 시켜 놓은 상태이고, 실제 뭔가 채팅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활용되기 위한 톡 컴포넌트 또는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드라이브, 메일, 그 다음에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사용을 하면 백엔드의 프로그램과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나만의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스튜디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팀엑스에서 이런 이 슈퍼앱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로 뭐 톡이나 드라이브, 그 다음에 AI 콜센터, 오피스에 대한 이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슈퍼 오피스라고 하는 슈퍼 앱을 실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CRM, ERP와 같은 이런 복잡도가 높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전체의 컴포넌트를 다 활용을 해야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타 뭔가 교육에 관련된 사항이나 금융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건 이 슈퍼앱 아키텍처가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 개발자들은 슈퍼앱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서 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문서와 앱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화면을 보여주는 프로그램과 실제 로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전부 클라이언트에 있으면 그건 도큐먼트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보여주는 부분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있고, 그리고 로직이나 데이터는 서버에 있는 환경을 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팀엑스 클라우드에서 슈퍼 오피스는 클라이언트에 있는 뷰는 남겨두고 문서 또한 로직과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 사이드로 옮겨 놓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문서와 어플리케이션의 이 경계가 굉장히 없앨 수 있는, 경계를 없애서 진정한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뭔가 시스템에 대한 유연성 측면에서 데이터나 앱에 대한 확장, 그리고 IT에 대한 기업의 IT 자산을 종합적으로 클라우드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정리하는 내용으로 일단 레거시 시스템 같은 경우 하드웨어 위에 OS, 그리고 미드웨어 DBMS와 같은 플랫폼, 그리고 이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구조가 그동안에 이제 사용됐었던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구조다라고 보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오면서 좀 더 레이어가 좀 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이제 활용해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그리고 학습해야 되는 이런 기술 영역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호스트 OS부터 이 플랫폼 영역 이런 부분까지는 결국은 클라우드 코어 엔진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이 부분은 서포트 시스템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클라우드 엔진 기술은 어느 정도 좀 표준화가 완료가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엔진에 대한 기술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한 환경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영역인데, 이 부분이 아직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게 결국은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실제 예를 살펴보면 글로벌한 그런 CSP사들이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다양한 혁신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사용자분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주는 서비스가 별도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나올 만큼 이 클라우드 기술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엑스는 고객의 언어로 실제 이 복잡한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SaaS 서비스에 대한 구조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좀 차별화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시 접속하는 사람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지 해외의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지 뭐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서 뭔가 다운타임이 있는 걸 허용할지 안 할지 이런 정보들은 이제 요구사항으로 저희 환경에 정보를 전달을 해주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그 부분이 리즈너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클라우드 엔진 기술과 클라우드 서포트 시스템. 클라우드 기술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호스트 OS부터 서비스까지 팀엑스 클라우드의 자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체 기술을 매니지먼트 하는 게 이 마스터 워커 노드의 아키텍처이고요. 이 마스터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수직적인 클라우드 엔진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엔진 기술이 팀엑스 클라우드 엔진 말고도 다른 클라우드사의 엔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회사, 다른 벤더의 클라우드 엔진을 매니지먼트 해주는 플랫폼 기술 또한 클라우드 서포트 시스템에서는 필요합니다. 결국 이 횡적인 이 통합에 대한 기술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는 이 클라우드 서포트 시스템을 이제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클라우드 올 서비스라고 하는 제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 클라우드 엔진, 즉 팀엑스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엔진 기술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서비스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비스 혁신을 하기 위해선 그만큼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클라우드 인프라든 클라우드 플랫폼이든 그리고 SaaS에 대한 기술이든 이런 모든 환경이 시니스하게 잘 연결이 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결국은 기업의 서비스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 팀엑스가 그런 좋은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 이제 발표 중에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답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예, 예. 상무님 발표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점점 쉬워지더라고요. 클래스처럼. 네. 예. 제가 뭐 좀 듣다가 궁금한 부분도 좀 있어서요.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네. 예예. 결국 아까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어떤 기업의 IT 자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기업의 소중한 IT 자산이 있지만 아직 그게 다 클라우드화 되어 있지는 않다. 네. 예예. 그런데 이제 설명해 주신 그 클라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화. 네. 그러니까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를 가상화하고 네. 그것을 엔진으로 구축한 네. 그 엔진으로서의 클라스가 있고 네. 또 그것을 사용하기에 쉽게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관점에서의 서포트 시스템으로서의 클라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양쪽의 관점으로 봤을 때 IT 자산을 클라우드화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통합, 가상화, 자동화. 네. 예, 그런데 그 자동화에 문제가 있다. 네. 인터페이스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엔진단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TMX 클라우드의 클라스는 네.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요약적으로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크게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 요소가 클라우드 엔진 기술이 있고 이 엔진을 서포트하는 기술이 있다라고 예, 예. 말씀을 드렸고 예, 예. TMX 클라우드에서는 이 엔진을 이제 TCP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인프라, 그 다음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예, 예. 이거를 이제 가상화해서 제공하는 이 엔진 기술을 이제 TCP로 저희는 솔루션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 예, 예. 이 엔진을 결국은 제어할 수 있는 예, 예. 환경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클라스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예, 예. 지금 현재 각각의 엔진 쪽 기술에 보면 인프라, 예, 예. 이 VM의 영역을 매니지먼트하는 서포트 시스템이 지금 현재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같은 이런 파스 솔루션도 파스 플랫폼도 예, 예. 각 영역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미드레어도 미드레어는 아직 좀 마스터에 대한 개념이 현재는 오픈소스 시장에는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DBMS 또한 이 뭔가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 선보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예. 즉 클라우드 엔진 기술 영역이 이렇게 스택으로 여러 스택이 있는데 예, 예. 이 스택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영역도 있고 없는 영역도 있는 상태가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저희는 클라스를 가지고 인프라부터 그리고 파스 솔루션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미드레어 DB 예, 예.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슈퍼 앱 서비스까지 예, 예.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이제 저희 클라스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클라스의 강점이자 경쟁력. 네, 맞습니다. 또 상무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이제 어떤 일종의 개발 철학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모두에 나왔던 그 클라우드는 좋지만 어렵다. 예, 네. 예, 예. 그 어렵다는 페인 포인트를 TMX 네. 클라우드의 클라스가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 해결해주는 방식, 접근 방식 자체가 통합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통합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IT 자산이 또 클라우드화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발전을 해나가고 자 그런 과정에서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앱도 말씀해 주셨고 네. 도큐멘트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앱과 도큐멘트의 차이점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그 데이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TMX 클라우드는 예전에 그 이제 티베로 네. 있고 해서 뭔가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 좀 어떻습니까? 이제 DB 같은 경우는 온프레미스 환경의 DBMS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DB 엔진과 예, 예. 스토리지, IO로 발생하는 이 서버가 예, 예. 굉장히 타이틀리 커플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DBMS가 기존 레거시 DBMS라고 치고요. 예, 예. 이러한 부분들을 싱글 인스턴스로 이제 보통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예, 예. 이제 DBMS의 고가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액티브 클러스터 기술이 그 이후에 등장을 했었고 예, 예. 그걸 이제는 오사나 이제 예, 저희 TMX에선 예, 예. TIBERO라고 하는 TAC라고 하는 기술로 예, 예. 결국은 DB 엔진은 이중화, 다중화를 하고 예, 예. 스토리지 서버는 한 대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아키텍처를 이제 시장에 보여드렸었고 예, 예.
여기까지도 아직도 클라우드화가 되지 않은 DBMS의 구조인 거죠. 예예. 이거를 실제 액티브 클러스터 기술을 클라우드에 적용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예예. 저희는 이런 DBMS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좀 벤더이다 보니 좀 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DB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다시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솔루션 기반 기술을 가지고 클라우드에 최적화하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DB 엔진과 스토리지 서버를 분리를 시키는 아예 분리를 시키고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DB 인스턴스를 무한 확장, 스토리지 서버도 무한 확장 이 구조가 결국은 클라우드에 필요한 DBMS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예. 아 역시 그 티베로의 어떤 그런 강점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프트 때의 미드레어 기술과 그렇죠. 이제 티베로의 데이터 기술과 저희가 이제 팀엑스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기술 이거를 합쳐서 실제 클라우드의 인프라 시스템도 저희도 이제 좀 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플랫폼 쪽도 기존에 해왔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클라우드에 더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의 앱으로 기업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결국 슈퍼 앱인데 그 앱에 슈퍼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슈퍼 앱 플랫폼도 미드레어 DB처럼 하나의 플랫폼 서비스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서비스는 오픈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팀엑스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술들이 미들웨어 기술과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지금 팀엑스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기술이 세 개가 합쳐져서 시너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어 보이고요. 네. 지금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슈퍼앱 슈퍼앱도 상당히 멋지게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네네.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팀엑스 클라우드의 발표를 팀엑스 클라우드의 김윤호 상무님의 발표를 너무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클라우드, 점점 쉬워지는 클라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 첫 번째 세션 발표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